이번 시간에는 똑똑하게 음성인식하는 자동차를 만들어볼까요? 음성인식의 원리에 대해 알 수 있어요. 음성인식 어플리케이션이 소리를 감지하여 자동차를 움직이게 합니다. 직진, 좌회전, 우회전의 설정 시간을 조절하여 사용 가능해요. 직진,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회전,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꿔 이동합니다. 좌회전, 왼쪽으로 방향을 바꿔 이동합니다. 구성품입니다. 개인 준비물로 AAM 건전지 3개, 색칠 도구를 준비해주세요. 알카라인 건전지를 권장해요. 제작 방법입니다. MDF 1번 스마트폰 지지대를 MDF 5번과 조립합니다. MDF 3번, 4번, 6번을 이용하여 폰 홀더를 조립합니다. MDF 1번에 MDF 3번, 4번을 사이드에 끼워줘요. 스마트폰 양쪽 지지대를 조립합니다. MDF 6번이 부러지지 않게 한 면씩 잡고 조립합니다. 드라이버를 이용해 나사로 조립합니다. MDF 2번을 이용하여 뒷면을 조립합니다. 드라이버를 이용해 나사로 조립합니다. 광센서 판에 영상처럼 점퍼핀을 끼워줘요. 광센서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줘요. 점퍼 코드 케이블은 헤드 아래 홀에 넣어 정리합니다. 선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양면 테이프를 붙인 광센서를 헤드에 조립합니다. 센서 위에 양면 테이프 또는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MDF 10번을 조립합니다. MDF 8번, 9번을 사용하여 모터 본체를 만들어줍니다. 견고한 조립을 위해 목공용 접착제를 이용합니다. MDF 12번을 조립합니다. 반대편에 MDF 11번을 조립합니다. MDF 7번 메인 본체의 더미를 모두 제거합니다. 모터 본체에 메인 본체를 끼워 조립합니다. 드라이버를 이용해 나사로 조립합니다. 조립된 헤드의 아래쪽을 볼트로 고정합니다. 조립된 메인 본체의 헤드를 끼워 조립합니다. 선이 안쪽으로 향하게 모터를 끼워줘요. 드라이버를 이용해 나사로 조립합니다. 모터의 둥그란 돌출 부분과 MDF의 홈이 일치하게 조립합니다. MDF 7번의 볼트와 너트, 서포트를 사용하여 볼캐스터를 조립합니다. MDF 13번의 스위치를 끼워 조립합니다. MDF 15번의 3구 건전지 끼우개 코드를 넣습니다. PCB 메인보드에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나무판에 붙여주고 회로도를 참고하여 회로를 구성해요. MDF 13번, 14번을 볼트로 연결, 조립합니다. 모터와 조도 센서, 스위치, 건전지를 PCB 메인보드에 연결하여 회로를 구성합니다. 건전지 끼우개의 뒷판을 조립합니다. 바퀴에 고무링을 끼워 조립해요. 모터에 바퀴를 끼워주고 드라이버를 이용해 나사로 조립해요. 앞판을 끼워주면 완성돼요. 스마트 음성인식 자동차가 완성되었어요.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